꿈꾸는 여행자 수둥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꾸는 여행자 수둥이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전에 앞선 두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부분하는 부분이 좀 어렵거나 힘들어 하셔서 그두 개의 영상을 통합해서 가장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저희한테 단체 주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나 기업,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기부 목적으로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데요. 희망 마스크 스트랩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인들도 물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도 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다녀나 학생을 두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옆에서 꼭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망 마스크 스트랩은 수익금의 10%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가 빨리 상황이 끝나고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키트를 받으면 설명서랑 엽서, 그리고 세줄 왁스실과 연결고리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도구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테이프도 꼭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연결고리 이 부분은 서지컬 스틸이라고 알러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재료입니다. 먼저 왁스실을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처음에 책상 바로 앞에, 자신의 몸 바로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줍니다. 세줄 닦기를 시작할 건데요. 잘 봐주시고, 처음만 잘하면 계속 반복 패턴이라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이 계속 이두 줄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작해 볼게요. 1번, 2번, 3번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번 줄을 1번과 2번 사이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 2번, 3번이 됐고요. 맨 왼쪽에 있는 왼쪽 줄, 1번 줄을 2번, 3번 사이에 넣습니다. 다시 3번 줄을 1번, 2번 사이에 넣습니다. 다시 1번 줄을 2번, 3번 사이로 넣습니다. 계속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널널하게 하시게 되면 매듭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잡으실 때 뒤에서 하시지 말고 앞쪽으로 가까이 바짝 잡아당기신 다음에 힘을 좀 주시고요. 여기서 손을 풀지 말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간으로 넣고 고정해 주시고 1번 줄을 여기 넣고 고정해 주시고 여기가 계속 풀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부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다시 진행해 볼게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줄을 중간으로, 왼쪽에 있는 줄을 가운데로, 오른쪽에 있는 줄을 가운데로, 왼쪽에 있는 줄을 가운데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손으로 계속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만들면 됩니다. 끝부분이 잘 엉키니까 엉키지 않게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많이 길어졌다 싶으면 테이프를 다시 뜯어서 몸보다 조금 앞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하셔야지 단단하고 예쁘게 나와요.
어느 정도 많이 길게 하셨다 싶으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착용해 봅니다. 자, 이제 만약에 끝까지 다 매듭을 따았으면은 제일 처음에 했었던 부분을 매듭을 풀어주시고요. 아까 연결고리를 이제 쓸 건데요. 이 큰 연결고리에 세 줄을 다 동시에 넣어주시고요. 일반 매듭을 한번 해줍니다. 묶을 때는 세 줄을 동시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묶을 때는 최대한 매듭 끝부분에 가게 세게 잡아당깁니다. 혹시 풀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매듭을 똑같은 자리에 묶어볼게요. 아주 세게 있는 힘껏 묶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쪽 편도 똑같이 매듭을 묶어줄 건데, 자, 이렇게 다 묶었으면 끝부분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2mm 정도 남겨두시고 잘라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보호자 성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 부분은 풀로 붙일 거고 한 부분은 라이터로 붙여볼게요. 풀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거는 강력 접착제이고요. 손에 닿으면 바로 굳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극소량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풀보다는 라이터가 더 이쁘게 매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라이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마를 때까지 손에 묻지 않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주황색 불이 아닌 아래쪽 파란색 불로 살살 녹여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지면 안 되고요. 살짝만 녹여서 이 끝부분을 녹여서 마감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아까처럼 그냥 풀어놓은 상태도 상관은 없지만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끝부분에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스크 스트랩이 완성됐어요.